아침마다 홀이가 당신, 당신을 골방과 햄스텐 사리가. 아 정말 지금의 패자도 오그시장 패자들 두 선수 탈락을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 정렬한 철선. 네. 아 변은정 선수에게는 악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악몽이었을 것 같아요. 네. 변은정 선수는 무조건 이긴다. 이겼다. 역전승이다. 라고 생각한 경기를 다시 내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변은정 선수의 네, 마인드 컨트롤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박용 선수는 그야말로 신승. 예. 네. 신이 내려진 것 같은 생기를 거두었어요. 예. 악마가 맞는 것 같네요. 예, 변은정 선수에게 악마 같은 플레이로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장입니다. 애리조나입니다. 예, 애리조나에서 박용 선수가 4승 1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더그전도 1승이 있는데요. 그 상대는 지금 현재 그 패자조 4강까지 올라가 있는 조영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또 변은정 선수도 프로포지션에 지금 현재 1승이 있는 상태인데, 그 상대는 예, 5차 MCM 스타리그, 당첸 골프한대 MCM 스타리그 패자 8강 1라운드에서 지바중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예, 애리조나에서 전체적인 그 평가는 아무래도 포스터 저그가 맞붙었을 때 저그 네. 쪽으로 힘이 좀 많이 실리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 경기 맵 루나에서의 경기 승리가 박용욱 선수에게는 굉장히 예, 기분 좋은 그 상황으로 예, 작용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선수 예, 나란히 지금 조인을 해서 있는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네.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라운드 변은정 선수와 박용욱 선수 먼저 1라운드를 박용욱 선수 가져온 가운데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변은정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1라운드에 악몽이 생겨났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2라운드 바로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아리조나로 출발합니다.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은정 선수입니다. 11시죠. 전화해서 또 8시 쪽은 박용욱 선수 아까처럼 위아래로 돌리신다 새로 아, 이 저그 배경음악이 참 흥미진진하게 들리고요. 네. 첫 번째 경기에 대한 것은 뭐 네. 변은정 선수가 아, 잊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기 에, 결과로 자신이 얻어가는 것은 투지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 오늘 달리 보이네요. 예. 박용욱 선수의 모습이. 네, MBC 게임이 6시 반으로 이제 방학 맞아서 방송 시작했는데 예. 네 번 뒤에 당겨 나오네요. 저 선수들 아,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뭐 선수들이 패자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아, 예. 네. 최대한 지금 그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경기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승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승자조 경기였다면 첫 번째 경기에서 승패가 네, 저보다 조금 더 일찍 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승자조 경기. 네, MBC 게임 스타리그 더블 엘리미네이터 방식은 승패에 정말 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네. 사실 게이머들에게 고통이거든요. 자, 이거 패배하면 게이트웨이 예. 없이 어시뮬레이터 올라가는 박용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변은정 선수는 부드러운데요. 예. 오버로도 안 뽑고 부드러운, 아, 10kg 정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그 시도가 잠깐 있었는데. 예. 자, 예. 예, 변은정 선수는 프로토스의 모든 그 도박적인 전략, 센터 게이트, 캐논 러시, 뭐, 여러 가지 것들. 네. 네. 그것에 대한, 그, 보험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초반, 예, 빠른 스포닝 풀입니다. 저거는 뽑고, 예, 그런 식의 그 프로토스의 플레이를 전부 다 사전에 차단하고, 아. 그때부터 경기 운영 천천히 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박용욱 선수는
포지가 먼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시뮬레이터 이후에 포지가 먼저 올라간 이후, 그리고 공업을 먼저 올렸다면은 이거는 빠른 공업 질럿으로 상대방 앞마당 돌파하고, 예, 예. 그 다음에 본진까지 노려보겠다는 질럿 플레이를 지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저걸 이거 뛰기 시작했다, 벌써? 아, 박영호 선수.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해서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른 지금 공업을 선택을 한 거고요. 아, 네. 캐논, 저 지금 너무 좋은데요, 진짜. 자, 저희 봤습니다. 네, 모든 건물이 다 방어가 될 수 있는. 자, 이거 프로브로 잘 감싸지 않으면은. 잘 감싸지 않으면 이거 이제 정원님에 의해서 저 포통제로 파괴되고 그 상태로 경기 끝납니다. 네. 들어가서 끝날 뻔했죠, 지금. 예. 자, 윙업을 계속 하고 있는 전은정 선수의 더블리! 후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박영호. 이렇게 중간 포지를 돌아갑니다. 앞마당 해처리가 되고 있는 전은정. 네. 전은정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상대로 연습을 해왔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이런 플레이를 경험을 통해서 뭐 파악을 했고, 저런 뭐 빠른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눌러준 질러너시는 이렇게 하면 되라는 것이 숙지가 되어 있으면 가볍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의외로 3게이트입니다. 예,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 약간은 엇나간 타이밍에 들어오는 질러너시의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있고 정신적 데미지는 또 이제 또 다르게, 예, 피해를 보면서 경기 그르칠 수 있고요. 아, 이 더 이상 패배하면 메이저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네, 것도. 그렇죠. 자, 프로브가 이번엔 또 가로로 움직입니다. 이미 진영 확인하신 분과 뺀소리 프로 움직인 건가요? 3게이트에서 질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정석 선수는 이주영 선수를 맞아서 아예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을 하면서 의외성을 좀 노려봤었는데 결국 그것이 또 이주영 선수의 효과적인 대응에 의해서 막혔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이 애리조나 맵에서 프로토스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보여줬던 그 기존 맵에서의 보여주던 플레이와는 좀 차후 다른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한번 흔들기로 마음 먹은 다음에 제대로 저그를 흔들지 못하면 그 상태로 무난하게 저그가 프로토스가 패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박영욱 선수가 지금 뭐 빠른 공업을 시도해서 질럿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위로 완성되어 있고 질럿 다서 성큼 코너지는 셋이 결집합니다. 넷으로 드러나는 건가요? 12시 지역 멀티했나 싶어서 지금 계속 올라가 보는 건데 하필이면 9시 멀티예요. 그렇습니다. 네. 9시 쪽입니다. 네, 12시 지역에 포토스가 멀티를 가져갈 리는 만무하고 이거 본진 크리에이터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성큼 콜로니로 방어하는 이 선택 아주 좋습니다. 변은동 선수 저글링으로 맞고 영러시 가서 이겨야지 라는 생각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성큼 콜로니 그리고 테크트리. 네. 스가 게스트 멀티는 섬 지역에 여러 가지 선택이 좋습니다. 자, 붙어서, 저걸 붙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걸 붙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들어가볼까라는 예? 욕심도 살짝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 지역에 성큼 콜로니가 더 있고, 저글링 진짜 딱 보니까, 예.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았고, 쪽! 여는 쪽! 이렇게 되면 박영웅 선수는 스파이어를 좀 염두에 두는 플레이가 필수입니다. 변은정 선수는 스파이어를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유리할 생각을 들어서는 박용 선수의 질럿 공일업 상태. 네, 공업된 질럿에 대해서는 이미 변은정 선수가 데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예. 더 이상 질럿을 가지고 효과를 보기 위한 무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드라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오버로드에 지금 있고 걸렸네요. 네. 변은정 선수 본진에 뭐 올라가나요? 파이어. 이미 완성. 네, 뭐 당연한 선택이죠 지금은. 자, 딜러들도 드라곤들도 철수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지상 힘싸움에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것을 또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딜러 드라곤, 네, 그리고 뭐 선포지 이런 전략을 활용했는데 저글링 너크로 맞대응한다거나 이런 플레이를 하면 좋지 네. 않죠. 자, 뮤타리스트가 일단 박영호 선수 진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슬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캐논 하나에서 두 개 늘어나는 게 확인됐는데요. 드래곤들이 마중 나갑니다. 빼야죠. 자, 아홉 팀 완성됐고요.
상큼 플라이입니다. 헛! 자, 앞마당 가져가기 위한 준비 작업, 박영욱 선수. 앞마당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또 하고 있고, 저 프로토스가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해처리 하나도 늘려도 되죠. 지금, 예, 변은종 선수. 뮤탈리스크 다수로 어쨌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앞마당 쪽에 어쨌든 넥서스가 제대로 지어지는 것만 방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넥서스 소환하지 않고 있는 박영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꼼꼼히 멀티체크하고 있는 박영욱. 자, 게스트가 저는 9시. 2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는 박영욱 선수 승리. 멀티체크를 해야 상대방이 병력 위주 플레이 하는지, 예, 확장 위주 플레이 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 확장이 없다면 당연히 병력의 양이 많을 테니까 박영욱 선수는 최대한 수비적인 플레이로 자신이 확장하는 플레이, 예, 이런 걸 선택하면 되고, 네. 상대방의 해처리를 여러 군데다가 핀다면 당연히 병력이 없을 테니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도 되고, 뭐 그런 자신의 플레이의 양상을 지금 선택하기 위해서 저렇게 꾸준하게 정찰을 하는 거죠. 예. 슬쩍 둘러보면서 프로브 잡고 있는, 예, 변은종. 그리고 변은종 선수 앞마당 쪽에 해처리 하나 더 늘리고 있죠. 네. 변은종 선수는 다수의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을 활용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라면 저글링의 방어 업그레이드는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뮤탈리스크 숫자를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예. 지금 당장은 뮤탈리스크 한두 마리 더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데미지를 더 크게 줄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뮤탈리스크 저글링 활용할 생각이라면 그런 플레이는 필수적입니다. 자, 게이트 투스타 게이트입니다. 오. 네. 예. 네. 이 의도. 투스타인데요. 네, 저렇게 플레이하는 의도는. 들어와봤는데요. 드라운드가 꽤 많거든요, 지금. 자, 변은종 선수 일단 뮤탈리스크 찔러봅니다. 계속 쪽으로 드래곤 이동. 뮤탈리스크가 약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좀더 안 보고세요. 와, 기어이 사발입니다. 하나. 지금 아까 박영욱 선수가 프로브로 당장 정찰을 해봤을 때 기상 속의 확장이 자기가 생각한 타이밍이 없으니까. 예. 당연히 지금은 뭐 본진 쪽에서 해처리 늘려가면서 또 혹은 섬 확장 위주로 지금 멀티를 가져가면서 뮤탈리스크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할 것 같다라는 예측에 지금 극단적으로 뮤탈리스크에 맞춰가는 그런 투스타 게이트를 선보이고 있죠. 네, 한 번은 올라갔는데 히드라리스크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평소 유닛 싸움에서는 업그레이드만 붙여지지 않을 경우, 예, 비슷한 자원 먹었을 때 저가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예. 실러보는데 변은종 선수 사발링과 뮤탈리스크 던져봅니다. 앞마당 쪽에 변은종 선수. 그쪽인가요? 낭비하는 스타일인데요. 변은종 선수가 당연히 유닛을 낭비한 겁니다. 캐논 두 개만 지금 파괴가 됐을 뿐 정경 거의 잡히지 않았거든요, 박영 선수가. 게다가 지금 전환을 할 생각으로 지금 유닛을 조금 쏟아부은 것 같은데,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박영호 선수가 얻은 건 뭐냐? 진짜 타이밍입니다. 지금 센터 지역 과감하게 병력들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네. 쭉쭉 커지가 없기 때문에 커서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 예! 지상에 확장한 멀티는 파악당하는 즉시 지금 파괴될 수 있습니다. 뭐 갑니다,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가.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병력이 나오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멀티 체크를 해본 결과 지금 성 확장 기지는 한 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상 확장 기지를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박영욱 선수가 지상 병력으로 저 지상 확장 기지 해처리가 펴져 있으면 바로 가서 깨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앞마당 지키면서 한 타이밍만 버티면은 이거는 박영욱 선수가 좋죠. 자, 변은종 선수 12시 쪽 시도합니다. 2시 쪽은 근데 위험합니다. 네. 힘들어가 나와 있는 변종. 병력이 다소 또 들어간 곳도 아니고 질럿한 지역 초보 한기가 해처리를 때리고 있어요. 해처리는 포기한 것 같아요. 예. 예. 프로토스의 병력이, 지상 병력이 센터 쪽에서 활보를 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많지 않은 병력으로 나가서 지키로, 괜히 지키로 나갔다가 자신의 병력 잡히면 경기가 되돌릴 수 없게 되니까. 네. 그냥 아예 탔는 모양입니다. 자, 후보가 또 돌아갑니다. 예, 많지 않은 병력, 딜러 하나, 프로브 하나, 그리고 러커가 나와 있는 변은종 선수. 네. 중간에 조우합니다. 드라군과 조우. 러커 컨택은 지금
물론 스케팅 시간이 지금 딱히 없는 것이 프로토스 입장이긴 합니다만 오토모티 올라가 일단 오토모티 퍼센트 올라가셨고요. 퍼센트를 주지 않으면 러퍼는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에 그것 하나만 임무를 부여하고 지금 뛴 건가요? 개발 비용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지금 버그가 다 스멀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스의 그 지상 병력 중에 대부분이 센터 쪽에서 아직 활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욱 선수가 아까 한시구역 쪽에다가 사전 작업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기에다가 포통 캐논 건설하고 확장 기지를 저곳에서 완공을 시킬 만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변은정 선수. 박영훈 선수가 슈타포트 커세어를 생산해 낼 때는 체제변환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였습니다만 그것이 또 뭐 저글링 히드라 이런 류의 업그레이드를 잘 받쳐주는 유닛 조합이 아니라 어커였단 말이에요. 투수 어커였기 때문에 박영훈 선수의 센터 지역에 자리 잡은 병력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지도 못했고 두 번째 원시 견제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쯤 됐으면 그렇죠. 박영 선수 터플이든 아니면 다른 유닛이든 뭐든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지역에 슈퍼멀티를 확장할 만한 클로브 이동도 해놨고요. 12시 예, 위험합니다. 12시 뮤탈리스크가 아까 다수 좀 무리한 플레이에 의해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성우 확장 기지를 가져갔어도 안전하지가 않죠. 네. 게다가 또 뮤탈리스크가 소비가 된 이후에 더 뽑을 수도 없었던 거지 프로토스가 뮤탈리스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커세어 다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스타게이트 두 개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결국 12시 쪽들이 견제 당하고 네. 아 이거 너무 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글링 많기는 많죠. 저글링 많은데 드랍가나요 지금? 오버로드 저글링 탑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드랍이? 자 12시 쪽 향해 가는 겁니까? 따라서 지키고 가겠다는 글쎄요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너무 한 종류 아닌가요? 아, 글쎄요 이거는 지키는 치명적 판단 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드랍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해처리까지 못 시키면은 결국 남는 거 없거든요? 자 뒤쪽으로 빠져! 해처리 들어갑니다! 드랍 업그레이드 보여주고 드랍 내쓰러고요! 드랍 업그레이드 보여주고 해처리대로 깨지고 저 지역의 딜러 플레이 때문에 이거 또 예, 하지 않을 수 있고 아 드론 피해 이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드론 잡아주고 있는 딜러!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예, 딜러는 아니겠습니까? 성공 콜로니에 맞으면서 드론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기 여파가 분명히 있어요 아 네. 이거 드랍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드랍을 프로토스에게 할 거라면은 12시 해처리 그냥 내두고 다수의 저글링 드랍의 러커 태워가지고 바로 프로토스 진영으로 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 그런 플레이를 했으면 불습의 의미도 드랍 플레이는 가질 수 있었고 예. 그렇지만 박영호 선수가 생각보다 네, 하이템프나 리버 같은 대량 학살 유닛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죠 네. 프로토스의 병력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완벽한 손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그런 플레이가 뒤로 돌아가는 플레이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 멀티가 파괴가 자신의 예. 예, 의도와는 달리 12시 멀티에 셔틀 견제가 들어오니까 좀 너무 당황해서 그곳에 자신의 공격 패턴을 예, 밝혀가면서 그 지키려고 한 건지 네. 예, 변은정 선수의 어쨌든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박용훈 선수의 한지 지역 멀티가 없다면 변은정 선수가 그래도 어떻게 깨끗할 수 있으니까 해볼만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한시경 멀티도 지금 변호 선수가 모르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교정 지금 저거를 보고 싶으면 아 이거 아 변호 선수 이런 건가요 아 모르겠죠 합계격파 분위기였죠 완전히 센터 쪽에서 먼저 머무리고 있었던 병력이 몰살당했습니다 지금 공격은 공격대로 못하고 멀티는 멀티대로 못하고 박영욱 선수의 흐름에 완벽하게 변호정 선수가 빠져서 승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병력이 계속 끌어집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1경기 패배의 여파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1경기 때는 기가 막힌 상황 판단과 그렇죠. 예, 유닛 컨트롤 적재적소에 아픈 유닛으로 팍팍 찌르는 플레이가 그야말로 아 역시 변호정 프로토스 킬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기를 역전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가 번번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선수들 사이에서의 5판 3선 승제, 5전 3선 승제, 뭐 4판 2선 승제에서의 경기의 중요성입니다. 심리 상태! 예, 자, 더글링 드랍을 해본다만 하는 슬로우도 맞췄습니다. 늦었죠. 드랍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박용 선수가 알고 있는데 대비 병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대비 병력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또 쉽게 막힐 수 있는 거고, 박용호 선수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한 실점 가져간 것도 예, 지금 완전 예, 대부분 상태인데 스타게스트 멀티, 그것도 기상에 아주 능동적인 멀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하나 재미지 않겠고요. 네, 현재 한 번 당합니다. 센터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네. 예. 자, 이거 자동 진출권 6차 시즌 승리로 향하는 조건이 뭐 몇 가지든 간에 요새 90%는 지금 박용호 선수가 가져가고 있어요. 드랍밖에는 없어요. 드랍으로 저렇게 게릴라식 드랍으로 상대방의 주요 멀티 파괴해주고 자신을 또 게릴라식 멀티를 해서 당장 끌고 가는 방법밖에는 변은종 선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센터 싸움에서는 박용 선수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한번 패하기도 했고. 자, 오버로드 순간에 예. 순간에 마주치지 않나요? 다른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 한시 확장 기지를 파괴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본 겁니다. 변은종 선수가 멀티가 돌아간 지 조금 됐기 때문에 박용욱 선수가 분명히 대비가 있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이곳으로 들어오는데 눈치챈 것 같죠? 박용욱 선수? 알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이동을 해서 여기에 막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포통 캐논까지 있고요. 자, 딜을 노렸습니다만은 딜럿! 아, 옵서버가 있는데 말이에요. 네. 자, 뭐가 내렸을까요? 첫째 이번에는 드라군 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나 사냥거리업들을 이거 못 밀어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아이템 프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빌레가 시리즈 건너편에서 사용이 좀 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야, 지금은 거그와 프로토스의 미니맵 상태가 바뀌었어도 시원찮은 판에 예, 지금 뭐 변종 선수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도 들어갔는데 공격도 약간 말짱하지 못합니다. 네, 어설프거든요. 그리고 박용 선수는 이 확장기지에서 싸움을 하는 게 그렇게 박용 선수에게는 불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예, 한시 쪽에 지금 확장기지를 가져갔거든요. 한시 쪽 확장기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섯 쪽 바투리 멀티가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손해가 아닌데, 네. 저는 종 선수는 일단은 이렇게 프로토스의 시선을 붙잡아놓고 있는 그 틈에 뭔가 공격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이볼라스의 변수를 두는 겁니다. 90% 박용 선수가 유리하다는 거 알아요. 센터 싸움도 뭐 이길 수 없고 유닛 업그레이드도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멀티 상황까지 테크트리 뭐 화력 다 지금 뭐 모든 예 승률 향한 조건이 박용 선수에게 충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 역시 변은종 선수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랍 한 방이 예. 그야말로 초대방을 터뜨려서 자원은 자원대로 데미지 주고 또 유닛은 유닛대로 잡아먹고 박용 선수가 그 드랍에 당황해서 의외로 심대한 피해 입고 이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생실을 노리는 것 같은데 캐논 4수와 만약 꽉찬 듯한 하이템프로 둘이 대항 중입니다. 그리고 박용 선수가 이 지금 잡혀져가는 코세어로 상대방 병력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드랍을 올 거라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을 거예요. 자, 내립니다. 하이템프로 대행도 살려줘! 또 한 번! 아이, 예. 네, 이거. 버그리프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예. 이어폰으로 좀 충실했습니다만. 완전히 밀는데 좀 많아요. 완전히 못 밀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예. 멋진 상황은 비슷한데. 프로토스가 더 완벽히 적은데 네. 저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아 저도 예 그래도 드랍 좀 무리하긴 했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다르죠. 자 여주 잡쪽 또 그쪽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오버로드 저거는 지금 넥서스를 완벽하게 파괴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힌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면 하이템플러가 또 대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러는 동안에 상대방의 멀티를 절반 정도만 뺏고 자신의 멀티 하나가 날아간다면 당연히 예,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손해밖에는 안 됩니다. 네, 자 멀티 하나 네. 날아갔습니다. 잡쪽 날아갔습니다. 저거 다 찍이 상합니다. 멈추지 말고 변은종 선수 공격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드랍으로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흔들어줬으면 공격을 해서 병력을 갉아먹어주든가 아니면 포스터 때 멀티 하나를 완벽하게 뺏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 갉아먹기 위해서 중간에 마주치는데 마주치는 저 배열도 긴장도 조금 그렇죠. 네, 첫 번째 네. 경기 그렇게 지고 만약에 두 번째 경기 저그가 유리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맵에서의 경기까지 무력하게 패배를 한다면 변은종 선수 메이저 마이너리그 결정전 가서도 네, 딛고 올라오리란 법이 없어집니다. 변은종 선수 소중한 변형이 다 먹어내리 흔들립니다. 박용욱 선수의 짤수통 활용도 좋았고 저글링과 시드라가 덮치는 그런 진영도 약간 뭐 변은종 선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한꺼번에 확 잡아먹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병력 그리고 화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뭐 선전하긴 했지만 결국엔 막혔고 박용 선수 한시지역 시켰나요? 한시지역 지키었죠. 예.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글링 좀 방송이 되고요. 돌아가겠죠. 아시죠? 보시면 예. 알겠지만 아,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데이트메이가 하나가 있었고 또 그 하이템플러 두기가 있었지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넥서스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맞힌 멀티다 뭐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야, 드랍을 어쨌든 한 이후에 센터 쪽에서의 싸움에서 또 대패를 한 거 이 변은종 선수에게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암울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 됩니다. 예. 변은종 선수 12시 지역 추가 멀티 가스 멀티를 가져간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 본진은 생각보다 자원 많네요. 나이더스 턴에 들려 있고. 네. 예. 근데 문제는 프로포스가 저그가 예.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뻔히 알고 있고, 게다가 자원이 더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드랍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 빠져나가는 변은종 선수의 오버로드. 센터 조금씩! 센터 쪽에서 대패를 했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드랍밖에는 없어요. 드랍만 막으면 된다는 얘기죠. 드랍 맞고 멀티하고, 드랍 맞고 멀티하고, 자원 되면 캐리어 뽑고. 어디 갑니까? 정우님 어디 갑니까? 정우님 저 프로모 하나 잡으러 갑니다. 멀티 안 쓸 수 있는 위해서 스톱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멀티도 켰고, 어플 러퍼는 포스트 때문에 생사했고. 예. 이 변은종 선수가 감봉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점점 박용욱 선수는 안 써서 나아가기 싫은 업그레이드 차지 있고요. 버그가 지금 당장 유닛 생산을 못해서 센터 싸움을 지고 공격을 해보지 못한 채 패배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 어떠한 공격을 선택해도 포스트에게 다 막히고 경기를 패배하는 각본이긴 하거든요. 네. 공일 방일 실드 1업돼 있는 박용욱 선수 병력 프로토스는 투포지 꾸준하게 돌려가면서 적의 드랍만 막으면 이겨요. 센터 쪽에서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센터로 죽어도 못 나온다는 사실 박용욱 선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드랍할 거 공격 방법은 드랍할 거밖에는 없는데 뭐 프로토스 입장에선 자원 많겠다. 뭐 공격할 거 적의 공격 패턴 뻔히 알고 있겠다.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은종 선수가 12시 앞지역 멀티와 11시 본진 한시 지역 스타팅, 한시 앞마당 이 지역 다 가져갔어야 그래서 좀 싸움이 되거나 네. 경기를 이기거나 조심을 한 가지인데 오히려 좀 이상해졌죠. 예. 한시 지역의 멀티가 아주 주요했습니다. 박용우 선수 입장에서는요. 자, 저걸린 숫자가 많긴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반전이 되기 시작한 게 뭐 한시 확장 기지의 존재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한시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즈음에 변은종 선수 플레이가 이상했다라고 역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시 확장 기지를 내주고 난 이후에 분명히 프로토스의 본진이라든가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네, 좀 어정쩡하게 12시 지키려다가 네. 자, 저리 동선 파악했죠? 예, 저글링의 업그레이드는 충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공방 2업씩 예, 상태 괜찮습니다만 상대 유닛 조합 질럿 드라곤 하이템플러 아칸의 조합도 너무 좋고 네. 이산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아까 포통 캐논 공사하는 거 보고 거기에 확장하느냐 보다 이런 의도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6개로 지금 들어갔는데 지금 스쿼드 왜 나왔죠? 실수인가요? 저건 이거 없지 않습니까? 예, 저 뮤탈리스크 저 너커도 없는 와중에 스쿼드는 글쎄요. 아까 투스타 게이트를 봤기 때문에 네. 스쿼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또 커세어도 꾸준하게 뽑아주고 있고 야,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 정면으로 도대체가 답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답이 없으니까 가디언을 생각을 하는데 하이템플러가 밑둥에서 받쳐주고 있으면은 그렇게 가디언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네, 루탈리스도 또 코스만드 따로 왔다 갔다 하는 또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집중력도 약간 변경으로 슬슬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자, 울트라리스크 세번과 네, 오버로드 중간 동선에 잡히고요. 네. 글쎄요. 지금 뭐 뮤탈리스크와 가디언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팍 했으니 커져 더 나오면 뭐 아까 그 정도 숫자의 스쿼드는 또 가볍게 제거를 하고 공중 유닛 사냥이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가디언을 저그가 쓴다면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유닛은 저그님밖에 없는데 박용욱 선수는 악한이 많으니까 지상 전력 더 투자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가디언만 대비하면 무조건 막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부쿠니에 네. 박용욱 선수 직접 공격 파악했습니다. 자, 그래서 4세가 옵니다! 시간차 전체로 봤을 때는 네, 한 모드는 두바워일 것 같아요. 포기하죠! 교환태 포기합니다! 자, 타격 조각!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은종 선수가 어쨌든 이기려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되어야 되냐면 소토스의 멀티 속에 가디언이든 드랍이든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자신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스가 성큰 코로니 혹은 럭커스포 이런 다수의 강력한 파워타워 쪽에 병력을 소비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소비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스가 배가 더 부르거든요. 공격, 예, 공격 와라. 나는 다 막아주고 네 자원이 떨어질 때쯤 한 번에 피니시 블로우만 날리겠다라는 것이 박용욱 선수의 생각인데 뭐 급할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저그와 프로토스의 모드가 바뀌었죠. 예, 맞아요. 원래는 저그가 마구마구 확장하고 나 너보다 배부른데 뭐하러 공격하냐 성큼 넘퍼 포클론이 방어 네. 이런 플레이 하는데 한번 밀고 들어가요. 혹시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강력한 밀고 지금 박용욱 선수. 자, 그래서 변은정 선수 정원이 활용해서 대시청 시작합니다. 네, 우차가 나오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마치고 지금 뒷쪽에 있는 정원이 못 찾습니다. 네, 자, 변은 박용욱 선수와 한 멀티한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오버를 잡아주고 있는 저하세요. 아, 뒤쪽에 예, 이병력 정원이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뭐, 저걸 잡아먹어야죠. 예. 이거 잡아먹고 한 지역 뺏고 그 지역에 변은정 선수가 했던 가져가고 그 타이밍에 박용욱 선수가 묘하게 경력 유지가 안 돼서 센터 지역이 우왕좌왕한다. 네. 그러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한 시 특공대 저글링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6시 쪽은 분명히 이 5시 쪽 확장기지는 변은종이 가져가야 되고요. 예. 5시 쪽 확장기지와 그 앞마당 쪽에 해설이 붙고 1시 쪽에 게릴라 해갖고 1시 쪽 자원이 지금 가장 크니까 예. 1시 쪽에 데미지를 주면은 변은종이 이기는 수도 나와요. 1시 쪽에 데미지를 주지 못하면 결국엔 그 자원을 다 잡아먹었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어요. 포토스가? 괜히 그 타이밍에도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괜히 센터 뺏겼습니다, 지금. 네. 다크템플러가 뺏은 듯합니다. 다크템플러. 오버로드에 대한 데미지가 분명히 있어서 아까 그 커리어에 의해서 오버로드가 학살당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한 지경만 어떻게든 그 뺏어낸다면. 네. 예, 박용 선수도 어쨌든 그 잃었었던 만큼의 그 정도 규모의 경력을 다시 재생산하는 게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아싸한 타이밍에 다크템플러가 잡힙니다. 네. 아, 이 지역 멀티. 예. 앞마당 지역 이제는 열선이 떨어졌나요? 예, 떨어졌고.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는 멀티는 한시 지역 스타팅 하나라는 얘기인데. 예. 여기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 얘기인데. 여기만, 예, 어떻게든 숨통을 딱 끊어놓으면. 변은종 선수 할만합니다. 예, 아니면은 예. 5시 쪽에 지금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5시는 라인상으로 봤을 때 프로토스 멀티예요. 그렇죠. 근데 5시 쪽을 가져갔으니까 박용욱 선수에게 강력한 도발이 된 거란 말입니다. 5시 쪽 멀티 자체가. 그런데 박용욱 선수가 여기에다 병력을 소비를 하느라고 만약에 이제 또 이 병력들이 전부 다 괴멸이 되고 저그가 이 5시 쪽 지킨다 이러면 그 자체로 상황이 반전될 예. 예. 이 코스가 또 변수네요. 박용욱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예, 오버로드 차고 다치고 또 다치고 이러면은 오버로드 다시 채우느라고 원래는 저글링 울트라 나와야 되는데 자원이 오버로드 재생산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지금 박용욱 선수는 커드어 다크 체제로 지금 5시 쪽은 완벽하게 밀어줘야 돼요. 5시 쪽 놔두면은 힘들어지니까 많습니다. 예, 꽤 되네요. 지금 악한까지 있기 때문에 예.
기적은 밀고 들어갑니다. 박영수 선수가 단속을 파괴하기 위해 경기를 뒤집어 시작합니다. 지금 러커는 없어요. 러커는 없어요. 네, 공사모 아사 강사모 길드이로. 아, 역시 이 확산 기지를 성큰 러커 스코어 다수 성큰 콜로니 뭐 이런 걸로 지었으면은 소소 때 병력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밀립니다. 밀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기 정유기 시작합니다. 예, 이 지역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네. 박영우 선수의 한 팀원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오버로드 트러블. 예, 한시 지역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이미 백엔 타이밍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5시 지역을 어떻게든 가져가고 그 지역 버텨냈으면 저가 타크트리 다 올라가서 그래도 버텨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버로드 트러블 뿐만이 아니라 이거 다크 템플러가 활개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요. 박용 선수 6478 이거 자동진 출석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서 4강에서 조용호 선수와 박수 경기할 기회를 얻어냅니다. 글쎄요, 변종 선수가 예 많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경기 영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예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분명 저그가 선수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결과로도 그런 얘기가 그런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그가 프로토스를 예, 확실하게 좀 압도할 수 있는 맵이다라는 얘기가 예 그런 그 얘기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맵인데도 불구하고 이 변종 선수가 이렇게 예, 진 것 같습니다. 예, 박영호 선수는 1경기는 정말 포기하지 않는 집념, 끈기로 승리를 따냈다면 두 번째 경기는 예, 탁월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예, 빛이 났어요. 네. 예, 선포지에 의한 병력 압박, 그것에 변종 선수가 딱히 대응할 만한 뭔가 유닛 조합과 경기 운영을 찾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박용호 선수는 한시적 뺏고 한시적 멀티. 예, 이 경기의 그 가장 큰 승패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시적 멀티를 가져가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 예, 한시적의 멀티를 파괴시키지 못하면서 결국엔 박용호 선수가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되었죠. 네. 변성 선수 분전했는데, 그야말로 분전했는데, 결국엔 뒷심 부족. 이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 아쉬워하는 변은정 선수였습니다. 속도 굉장히 많이 상할 겁니다. 자신의 색깔대로 플레이를 못했거든요. 완벽하게 박용호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에 걸려서 첫 번째 경기는 유닛이 마인드 컨트롤을 당했지만 두 번째 경기서부터는 네. 완전히 자신이 박용호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에 걸린 것처럼 제대로 된 플레이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여러모로 이 변은정 선수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상할 텐데 이런 그 경기 영향이 이후의 경기까지 예,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렇게 돼서 6차 시즌에는 프로토스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교 그리고 박정석 선수 이어서 지금 박용욱 선수도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 드립니다. 자, 조용호 선수와 김민구 선수의 경기는 2대1 승부가 났었고 조용호 선수가 1라운드와 3라운드를 가져갔었고요. 변은종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는 1라운드 박용욱 선수 승리, 2라운드 역시 박용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조용호 선수와 박용욱 선수 살아남게 됐습니다. 자, 승자전 4강에는 박재민 선수와 김정 이윤열 선수가 낫게 됐고요. 패자전 4강의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박성준, 최현성, 조용호, 박용욱 쟁쟁한 8명의 선수 앞으로 MC게임 스타리그, 당신의 골프왕과 MC게임 스타리그를 예, 이끌어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예, 8명은 다음 시즌 자동 진출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음 주 12월 23일 경기가 되겠는데요. 역시 또 패자조 경기입니다. 탈락자가 생깁니다. 예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대 최원성. 이거 결승전 같네요. 조용호 선수 대 박용호 선수. 지금 이런 포스를 보죠.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과연 탈락은 누가 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12월 30일 승자조 4강전 경기 박재민 대 서지훈, 정정민 대 이훈열 선수의 경기가 앞으로 다음 주 여러분 찾아갈 예정입니다. 아, 다음 주 패자 4강 1차 경기 예. 대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금요일 오후 5시에 이훈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 홍진호 선수와 박재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리그 챔피언십이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금요일 오후 5시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 팀리그는 코리아와 플러스의 경기가 이번 토요일 오후 6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시작하게 되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저희가 예고 나올 때 잠시 시간이 잘못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산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저희 팀리그 경기 지오와 펜타곤 큐리스의 경기는
6시 30분이 아니고 5시입니다. 여러분, 혼동이 없으시면 오후 5시에 팀리그 경기가 여러분께 방송이 6시 30분 맞군요. 예. 그러니까 프린상을 생각해서 프리미어리그가 6시 반입니다. 예. 5시입니다. 5시. 프리미어리그 12월 30일 광주에서는 5시에 그리고 부산에서는 6시 반에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는 것 여러분께서 예, 저처럼 혼돈하지 마시기 바라서 오늘 장시간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계방송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뉴스의 2호 그리고 해설의 이승호 김동준 진행 캐스터 김선우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